네, 안녕하십니까. 기훈이 영동아 원장입니다. 기훈이가 가려움증이 심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군요.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가려워하는 기훈이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제 기훈이한테 지금 쓰고 있는 처방은 실제로 뭐 다른 아토피를 앓고 있는 많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처방인데요. 기훈이는 이상하게 이제 반응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네요. 예,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일단 기훈이를 좀 더 저한테 조금만 더 맡겨주시기 바랍니다. 기훈이한테 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피부에 바르는 세척제입니다. 세척제를 기훈이한테 지금 처방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세척제는 이제 피부를 씻어주는 한약 처방인데 그 처방도 피부를 진정시켜 가려움증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디바라는 비누로 씻고 세척제로 씻어준 후에 그걸 말려서 그 뒤로 바로 크림을 바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심하면 그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서 먹여도 괜찮습니다. 8살이면 뭐 이제 알약을 조금이라도 뭐 절반으로도 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을 텐데요. 뭐 대표적인 지르텍입니다. 뭐 항히스타민제제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가려움증을 억제시켜서 긁는 것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거죠. 긁는 행위가 피부를 손상시키는데 2차적으로 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긁지 않도록, 긁을 정도 가려움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41개월 그 기훈이 동생, 물사마귀가 있다고 했네요. 물사마귀도 피부 면역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. 그런데 실제는 물사마귀도 한방치료로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쉽게 못 잡히기도 합니다. 41개월이면 보통 이제 만 한 돌이면 한약처방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. 한약처방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피부에 바르는 정도로 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기운이를 다음에 꼭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 그 기운이 동생도 같이 진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고 또 이제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치료를 해서 반드시 기운이 피부 증상이 깨끗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제가 설이었습니다. 올 한 해는 기운이를 비롯한 기운이 가족 모두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조만간 병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